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매콤한 요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닭발 좋아하세요? 닭발을 징그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껍데기 닭발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또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엄청 맵게 만들 건데 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치즈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퐁듀처럼 닭발을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무뼈 닭발, 자투리 야채, 고춧가루,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고추장, 우유, 체다치즈. 끓는 물에 닭발을 넣고 잡내 제거를 위해 후추도 좀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계량해 둔 양념장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소스 계량은 앞에 재료 설명할 때 다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청양고추나 아니면 저는 베트남 이 작은 고추 있잖아요, 그 고추를 넣었어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고추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고 닭발은 이제 건져주고요. 불순물들이 있으니까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주세요. 삶은 닭발과 양념장 2스푼, 자투리 야채 넣고 먼저 섞어주세요. 야채는 그냥 냉장고에 보니까 자투리 야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쓰자 해가지고 뭐 양파랑 통마늘이랑 이렇게 있던 거 그냥 썼어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좋아하시는 야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양념을 좀 해줘가지고 간이 베개 좀 놔둘게요. 닭발하면 또 주먹밥이 빠질 수 없죠. 그냥 집에 있던 밥을 넣고 김가루나 아니면 김을 잘게 잘라 넣고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후추, 깨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닭발집에서는 주먹밥 할 때 날치알도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단무지 있잖아요, 단무지를 물기 빼가지고 잘게 다져서 같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같이 섞어서 단무지 넣으면은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도 있고 훨씬 맛있긴 해요. 단무지 있으신 분들은 단무지 넣으세요. 주먹밥은 미리 한 입 크기로 이렇게 해서 놔줄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미리 초벌 양념해둔 닭발을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중불에서 양념이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후라이팬에 보면 양념이 이렇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나머지 양념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미 닭발은 다 익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은 벌써 완성됐습니다. 이제 매운 걸 중화하는 치즈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냄비에 우유를 넣고 끓여주세요. 우유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슬라이스 치즈를 넣고 녹여주세요.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 치즈가 다 녹으면은 꾸덕한 치즈 소스가 완성됩니다.
닭발은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또. 주먹밥이랑. 치즈 소스에 듬뿍 찍어서. 매운 게 싹 사라져요. 이 치즈 소스가 대박이야. 진짜 먹는 내내 땀이 너무 나요. 제가 땀은 주룩주룩 나는데 입은 안 매워. 왜냐면은 치즈 소스 때문에 혀는 안 매운데 땀이 너무 나. 치즈 소스를 처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었거든, 닭발을. 너무 맛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만약에 치즈를 싫어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치즈를 그래도 싫어하지 않는다 하면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이거 찍어 드시면은 진짜 잘 드실 것 같아요. 자, 얘가 느끼하지도 않고 닭발이 매콤하기 때문에 얘가 느끼하다고 생각도 안 들고 부드럽고 약간 고소한 맛? 그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와, 이때까지 먹은 닭발 중에 진짜 탑3 안에 들 정도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닭발과 찍어먹는 퐁듀 그 다음에 주먹밥까지 만들어봤는데 닭발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